지방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 우연찮게 외국인들을 보게 됐거든요. 근데 우리 하늘에서는 인간의 인종의 색깔을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이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뭐 특별한 게 있는 줄 알았지. 특별하긴 특별하네. 지구촌의 기운이 다 틀리고 땅이 다 틀리고 에너지가 틀립니다. 거기서 살 사람, 여기서 살 사람, 여기서 태어난 사람 이게 구분이 지금 되게끔 돼 있는데 그래서 황인종도 있고 흑인종도 있고 좀 다 이런 것들이 흑인종은 어디에서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고 지금은 좀 다 섞이는 판이죠. 언젠가 안 섞이면서 거기서밖에 안 태어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조금 이제 성장하고 나니까 섞이기 시작. 섞이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문화가 이동한다. 인종이 섞이고 이렇게 널리 간다는 문화가 널리 퍼지고 있다. 그런 문화가 널리 퍼지는 이유는 뭐냐? 지식이 성장하고 있다. 이제 지식이 완연하게 성장을 하면 인류는 공동체가 된다. 그게 지구촌이 공동체고 지구촌이 한 가족이 된다. 요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류 공동체.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세상을 바라봐야 인류의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인류가 필요한 지혜가 나올 수 있고 이런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진량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이 대한민국은 인류의 지도자가 안 됩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잘 풀어보면 이거는 우리 것만이 아니고 세계 것입니다.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 거대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뿌리민족이 이름값을 해야 된다. 대한민국이 인류의 세계 속의 한국이. 요렇게 살아야지 우리만 우물 안에 개구리로 살면 우리 삶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습니다. 세계 속의 한국이. 우리 지식을 갖추면서 젊을 때 많이 외치던 소리죠. 세계 속의 한국. 근데 시간이 지나서 지식을 다 갖춰 지금은 뭐라고 하느냐? 한국에서 한국. 이러고 있네. 이러면 이 자연의 기운을 쓸 수가 없어요. 세계 속의 한국이 노릇 살 때 이 대자연의 기운을 다 쓸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세계 속의 한국이 노릇 네가 살고 있느냐? 세계에 필요한 지혜가 다 나오는 게 한국입니다. 앞으로 미래는 지혜로 운영을 하지 네 똑똑한 지식으로 운영할 시절이 아닙니다. 그렇게 풀리지도 않을 것이에요. 이것은 지혜로 운영을 할 때 인류 평화를 이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준비들을 지금 못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이게 시작을 하기 위해서 사회를 둘러봤고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고 그래서 인류의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그걸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어디에서는 어떻게 성장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었고 어디에 어떻게 성장 지방자치제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걸 구분할 수 있는 게 전부 다 인종으로 전부 다 색깔과 환경을 다르게 해놓은 거죠. 이제 인자는 전부 다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한 가족이 돼야 되는 거죠. 지방자치제는 너끼리 기본을 성장을 하는데 지방자치제 필요한 거지. 기본이 딱 성장을 하고 나면 이제는 융합을 해야 됩니다. 이래야지 큰 힘이 나오는 거죠. 세계는 전부 다 지방자치제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 안에서는 나라에서 지방자치제를 했지만 나라끼리 이야기를 하면 나라들이 전부 다 지방자치제로 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힘을 가지고 있고 어떤 나라는 어떠한 진량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할 일이 지금 세계가 다 틀린데 이 자기 할 일들을 지금 찾아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 나라 사람은 무엇을 하면 제일 잘하게 돼가 있고 그래서 그 모여가 있고 이 나라 사람은 무엇을 하면 잘 되게 돼가 있고 그 모여가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같이 잘 조합 있게끔 이 설계를 하면 인류 평화는 순식간에 옵니다.
그런 것들이니까 이제 시작을 아직 안 했을 때 지금 뭐 조금 내가 만행을 하면 둘러봤다고 뭐 이렇게 아직 다 프로토스님께 하나씩 묻는 거고 지구촌은 하나지 색깔로 구분하지 않습니다.